안녕하세요. 저희가 내일 시누이 집에 놀러를 가는데 짐을 챙기면서 화장품을 챙기려고 하다가 여행 갈때 화장품 뭐 챙겨 가는지 보여드리려고요. 사실 여행 갈때 쓰는 거랑 매일 그냥 일상 쓰는 거랑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. 어쨌든 화장품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에 진짜 오래됐어요. 한 10년 더된것 같아요. 베네핏에서 나온 거.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여기다가 넣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넣을 거긴 한데, 이게 드렁크 엘리펀트에서 나온 젤리 클렌저예요. 그냥 홈 클렌저 같은 건데, 네, 막 씻어도 눈이 아프지 않아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전에는 글로시에에서 나온 걸 썼었거든요. 그런데 글로시에는 매장이 별로 여러 개가 없어서 온라인으로만 구매를 해야 돼서 그때 쓰던 젤리 클렌저가 다 해서 이걸 썼는데 유형은 굉장히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거품이 잘 일어나고 눈이 아프지 않고 순한 건 똑같은 것 같아요. 이건 크니까 나중에 넣고 다음에는 이거 지금 요즘에 쓰고 있는 로션이에요. 글로시의 모이스처라이저. 아주 특별한 건 모르겠고 여름에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기름 유분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글로시의 인비지블 쉴드라고 하는 로션 아니고 그 선크림인데 저는 선크림 바르는 거 선크림 그 텁텁한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잘안 하는데 이거는 약간 세럼형 같이 약간 세럼 같이 그냥 묽게 발려서 좋은 것 같아요. SPF가 높진 않지만 그냥 매일 이렇게 얇게 발리고 산뜻하게 발리니까 매일 그냥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조금 좋은 것 같아요. 강추합니다. 요거랑 이것도 글로시의 제품인데 약간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같은 거예요. 이거는 아주 묽게 물 제형인데 저는 더크를 쓰고 있어요. 아주 묽어서 사실은 쓰는데 미듐이랑 덜크랑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하다 보니까 다 글로시 제품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이거는 눈썹 그리는 아이브로우 제품이에요. 눈썹은 이것도 그리고 파우더 제품도 쓰고 또 그냥 펜슬 제품도 쓰긴 하는데 그냥 요즘에는 이걸로 잘 쓰고 있어요. 이거랑 그리고 몇개 없는 이것도 글로시의 제품이네요. 이 제품 이거는 크러쉬고요. 약간 매트하면서 살짝 촉촉하면서 색감도 진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. 요즘에 겨우 여름이랑 이 색깔 잘 바르고 있어요. 이거 어네스트 뷰티에서 나온 제품인데 그냥 이게 사실은 파우더인데 저는 약간 블러셔나 브론저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. 잘 화장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쓴지꽤 됐는데도 별로 사용감이 없어 보이네요. 얘랑 그다음에 이거는 리얼 테크닉스에서 나온 크리스마스 때 작게 걸수 있게 나온 브러쉬예요. 근데 헤드는 그냥 일반 사이즈 헤드랑 똑같은 거라 쓰기가 좋더라고요. 여행 다니면서. 얘랑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이 제품은 마야치아라는 제품에서 나온 슈퍼 커플이라는 제품인데 오일이에요. 오일인데 제가 잘 화장품을 두 번째 이렇게 반복해서 잘 사지 않는데 이거는 좋아서 두 통째 지금 쓰고 있어요. 그런데 오일이랑 여행 다닐 때 오일 제품 들고 다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우선 들고 갈지 안 들고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.
이렇게 들고 갈 거예요. 별로 화장을 안 해서 사실 눈 색조 이런 건 좀 잘 안 하는 편이고 저는 블러셔를 조금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. 이렇게 들고 간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.